그러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의 사람은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알아요. 정말 성령 충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령님인 걸 알아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요. 정말 성령 충만의 사람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가 아닌가를 알아요. 그런데 구약을 보면 또는 신약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고 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걸 가르치려면 유대인들도 공부 많이 하잖아요. 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적어놔라, 손에도 적어놔라. 그래서 이런 띠가 있더만요. 유대인 사람들이 이렇게 묶는 띠야. 거기 하나님 말씀 막 적혀 있어. 수시로 보라 이거야.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봐야 우리가 언약을 안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정작,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분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알고 있는 아직 성령 충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율법 학자들도, 그죠?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런 사람들도 메시아를 못 알아봐요. 그거는 단지 그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정말 성령 충만의 사람이 아니면 정말 이것이 성령인가, 정말 예수님인가를 못 알아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비난을 받는 거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에 패스를 해야 죄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초자연적인 요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차피 초자연적인 세상에서 살으라고 콜링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닥터가 배 목사님한테 수술해도 소용없습니다. 여기 앞에 목을 따서 척추 수술을 해도 몇번몇번몇번 디스크가 다시 나올 겁니다. 척추 전문 의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척추 전문 의사 되려면 몇년 공부해야 되겠어요? 그죠? 공부 몇 년씩 해야 되겠죠? 그 전문인이죠? 전문인이 배 목사님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배 목사님이 해야 되는 수술은 앞에 목을 따서 척추 이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해도 디스크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여기 막 칼자국도 날거 아닙니까? 해도 또 아프대는데, 덜렁덜렁 아플 거라는 거야. 척추 전문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의사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영성 세미나 할 때, 바닷가에서 야외 영성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이제 여기 말 타러 가는데도 이제 나가서 한번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건데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말잘 들으면 이제 갈 거예요, 곧. 저보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했죠? 그래서 성령 불수술을 막 했죠? 성령님 막 성령 불수술을 하면 난 따라만 한 거야, 그냥. 손만 내어드리고, 마음하고 입술만 내어드렸는데, 막 수술을 하시더니 두번 시키시더니 났어요. 정상인이에요, 척추에 있어서 정상인이에요, 배우사님. 그거는 그러면 그죠? 배 목사님이나 저나 척추가 아팠는데 교통사고로 몇년전 교통사고로 아파서 불가능했던 남자인데 그죠? 부부 생활도 안 되는 남자. 척추가 아프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결혼 전에 수술하려는 이거 성령 불 수술하려는 거야. 성령 했어요 기도. 완전히 났어요. 완전 정상인이 남자예요. 척추가 아픈 사람들은 그런 합방도 못 한대요. 허리가 아파서 못 한대요. 척추 아픈 정상인이세요, 배 목사님. 그러면 분명히 척추 전문의가 앞에 여기 따서 수술해도 안 된다고 분명히 공부 많이 하신 분이 훌륭한 닥터가 얘기했는데, 배 목사님하고 저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쌍그리 났습니다. 그건 뭐예요?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친구들이 됐던 가족이 됐던 누가 됐던 성령 충만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파워 능력을 경험 못하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죠. 주의 종들 중에서도 초자연적인 그죠? 그 하나님의 파워를 능력을 전능하심을 경험을 못한 주의 종들이 더 많죠. 하물며 주의 종들도 그러는데 교회 그냥 하루에 뭐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좀 가고 많이 가봐 세 번 가고 기도 하루에 뭐 조금 하고 뭐 그죠? 세상에 빠져서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거를 비난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여러분들을 이해를 못하죠? 우리 엄마도 언니들도 저를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경제활동할 때 돈을 잘 벌었었어요. 뭐 한 건 뭐 하잖아요. 프로젝트 뭐 한 건 하면 한 번에 막 잘 되면은 몇 천만 원씩 한 번에 벌었었어요. 어? 근데 주님이 그거 다 그만두게 하시고 주의 종의 길로 부르시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주님이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우리 엄마하고 언니들이 야, 너같이 똑똑한 애가 왜 이 좁은 방에서 여기는 지금 성교센터 크지 3층이니까 방도 막 다섯 개다 저 밖에 거 가지 여섯 개죠 우리 오실 사람 예약하고 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그죠? 한 번 할 때마다 많을 때 몇 천만 원씩 하고 그랬는데 어? 은행에 막 몇십만 불씩 항상 있었는데 10만 불이 1억이죠? 몇 억씩 있었단 말이에요 은행에. 그러면 그리고 또 돌릴 수 있는 돈도 또 따로 있고 융통할 수 있는 돈도 또 따로 있고. 근데 주님이 주의 종을 부르니 인규야 생각해봐. 우리 아빠나 엄마나 언니들이 형제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겠어 안 했겠어? 갑자기 신학대학원 좁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돈도 하나도 안 벌고 학교만 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나를 이렇게 보겠어 안 보겠어? 보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단 집사님, 아 그럼 주의 종을 좀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표정이야 지금. 그 돈으로 성교비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응? 집사님은 이 머리가 비즈니스로 빨라가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그거 성교비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 우리 엄마랑 형제들이 나를 뭐라 그랬겠어요? 야, 너같이 똑똑한 애가, 너같이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이러도 하는 애가 왜 무슨 주의 종이야? 그러면서 또 함부로 또 하나님의 그 방해는 되면 안 되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진짜 들어봐. 뭐라 그랬냐면 우리 큰언니 이런다. 공부 좀 그만해. 그냥 그러는 거야. 그냥 그쪽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냐? 뭐야? 아, 돈 벌어서 너 옛날처럼 살아. 왜? 막 옛날에 막 사치하고 제가 그럴 때 사치하는 죄 짓고 그럴 때 막 가방도 막 언니 막 구찌 가방 사주고 무슨 가방 사주고 뭐 주고 뭐 어? 완전히 막 씀씀이가 컸죠. 언니들한테 선물하는 것도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도. 그러니까 가족끼리 날 볼 땐 이거를 보는 거지. 홍혜선이가 드디어 이렇게 됐구나. 그럼 옆에서 비난을 하죠? 그건 훈련이에요. 지금 주님 때문에 비난을 받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라고 깐죽거리는 마귀가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깐죽 마귀, 깐죽 악령들이 여러분을 놀려대도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걸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서 머무르는 평강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순교하는 순간까지. 근데 옆에서 막 찌르지 마귀가. 야 이러지 뭐 어떡해 이러지 어떡해 이러지 뭐 이러지 이러면서 가족을 통해서나 친구를 통해서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통해서나 찌른단 말이야. 야, 주의 종. 무슨 종이 종이야. 너 말고도 주의 종 많아. 무슨 뭐 끄덕끄덕 그러면 너 말고 주의 종 많아. 야, 네가 무슨 뭘 한다 그래. 어? 뭐 이러면서 이러죠?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그건 그들의 생각이야. 사람들로부터 주의 종이라는 길, 좁은 길을 갈 때 비난을 받아봐야 제가 뭐랬어요? 맷집이 생긴다 그랬죠? 권투 선수들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한번 보면 많이 맞으면 안 아프죠? 한 대 맞으면 아마추어들은 억 하고 쓰러지는데 프로들은 맞아도 안 쓰러지죠? 웬만해서. 왜? 맷집이 생겼단 말이야.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맷집을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어떻게 됐어요? 야, 너 내려와봐. 아이고, 남들은 구한다면 지 자신나 구하래지. 까까까까까 그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내려오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아주 스니키, 뱀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내려와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자신도 못 구하면서 뭘 네가 구한다 그래. 구한다 그래, 누구를. 너 먼저 구해봐. 그럼 내가 인정할게. 만족됩니다. 확 그냥 내려갈까보다 그냥. 예수님이 뭐 그랬을까요? 내가 해볼까? 해봐? 해봐? 내려가봐? 내가 못한 줄 알아? 우리 같으면 그랬을지 몰라. 확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돼? 마귀한테 지는 거지. 깐죽거리는 마귀한테 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혼구원의 십자가 사건은 없었을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맷집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시킵니다. 주의 종 하지마. 무슨 선교를 해, 전도를 해, 돈이나 벌어 이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악인들의 말입니다. 시편 1편에서 그랬죠. 악인들과 상담하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꾀는 시편 1편의 꾀가 카운셀링, 카운슬이라고 나온다 그랬죠.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척추 그 병이 납니까? 수술해도 안 된다는. 그럼 그 척추 의사가 돌팔이 의사예요? 아니죠? 돌팔이 의사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진짜 일어나요. 이제 저희 친구 배목사님하고 저의 친구 아프리카로 가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방언 제가 은사 전수해드렸고 방언 통역하는 거였나? 아마 훈련을 좀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가시기 전에 아프리카에 옛날에 오래 사셨고 또 이제 가셨는데 뭐 한국계 미국인이신데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분이 아프리카 가다니 저한테 아 홍어선 전도사님 빨리 여기 와야 된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는 지금 아프리카에 마귀의 힘을 빌려서 병도 낫게 하고 예언도 하기 때문에 딱 크리스천 목사들 보면 이런데 예언해봐 병 고쳐봐 이런데 어제 대놓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빨리 헬레나 빨리 오라고 이러는 거야. 나보고 와서 해야 된다고 막 씩씩거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슈퍼내추럴 자연보다 위라 이거야. 슈퍼내추럴. 자연을 훨씬 넘어 초자연적. 자연을 초월한 그 파워로 인생을 살다가야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은 그 어떠한 비난이나 주의 종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비난을 들어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거예요. 나는 그 훈련을 주님이 많이 시키셨어요. 우리 가족을 통해서. 친정 가족들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돈을 그렇게 잘 벌던 애가 왜 갑자기 왜 갑자기 뭐 대학원 그죠? 신학대학원 학고방 같은 데서 쪽방 같은 데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어요. 그들은 하늘나라의 보화 쌓는 거를 저만큼은 이해를 못하게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고 한 명이라도 영혼을 구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다주는 하나님의 대사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들이 어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상처받지 마십시오.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으시면 끝납니다. 아멘. 그죠? 오히려 그들이 믿음이 작은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기 필리핀에 와서 고아들도 좀 섬기고 여기 영혼들을 섬겨라. 여기 있는 흑암 세력을 물리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또 한국처럼 잘 살게 되면 또 이상하게 물질만능주의가 돼서 하나님을 많이 떠날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여기도 회개 안 하면 지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여기 보내셨어요. 필리핀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안 받은 자들은 여기 안 보내셨어요. 초보생들은 미안하지만 아직 못 보내세요. 여기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supernatural power,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여기에 또 초대를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아프리카 그 목사님 얘기했죠? 그 우리 친구 아프리카로 가신 그분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갔다 와서 이러는 거야. 아프리카에서 크리스마스를 해서 햄하고 이렇게 브리또는 아니고 무슨 빵 같은 거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몇백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대요. 근데 모자르더래. 근데 도우더래. 먹을 게 없는데 막 햄하고 그걸 나눠주니까 아프리카에서. 이따가 계속 잘랐대. 근데 이제 계속 잘라도 계속 나오더래. 계속 나오더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더래요. 5천명 거기는 5천명 먹은 그 오병이어처럼 몇백 명이 우르르 와서 아 이거 모자른데 어떡하지? 근데 계속 잘랐대 그냥. 근데 계속 잘리더래. 계속 그냥 잘리더래. 햄하고 그 빵하고. 그죠? 그때 샘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같이 들으셨죠? 더 많이 들으면 돈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supernatural power,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선교예요. 아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도 병도 낫게 하실 거고요. 마귀도 내쫓게 하실 거고요. 많은 일을 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서부터 쭉 읽으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사도행전이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이 사도행전을 쓰시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새롭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 정말 성령이 성령인지 이해 못하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오히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깐죽거리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그들이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파워로 나에게 나의 인생에 우리 이 공동체에 이 필리핀 선교센터 예수생명교회 선교센터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하실 건지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또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